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그리고 하버드 대학 교수인 아서 브룩스 교수가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LA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워싱턴 DC로 들어가는 밤 비행기였습니다. 밤 비행기였으니까 비행기 안은 조명이 꺼지고 또 조용히 다들 자니까 그렇게 됐죠. 근데 뒷좌석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의 화난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곳이 없다니 터무니없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길래요. 이 여성의 남편으로 추정되어지는 한 남자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중얼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아내가 또다시 좀 화를 내면서 제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대화를 엿들으려고 들은 게 아닌데 들리니까 비행을 하는 동안 그 비행기가 이제 워싱턴 DC에 무사히 착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죠. 사람들이 짐을 찾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는데 드디어 불이 켜지면서 그 비참한 기분에 빠져 있었던 남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 이 아서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 미국인이 다 아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지금 80대 중반입니다만은 수십 년 전에 그가 보여준 용기, 애국심 그리고 그의 업적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영웅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물론 더욱이 이 아서 브룩스 교수도 그를 흠모하면서 청년 시절 쭉 자라왔거든요. 이제 그가 비행기 통로를 지나가자 승객들이 딱 보고 알아보고는 조용히 나지막 목소리로 이제 인사도 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문 앞에 조종서가 나와서 직접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어린 적부터 참 존경해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겨우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죽고 싶다고 했던 그래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 남자는 과거의 영광을 알아봐주는 사람들 앞에서 와 난 미소로 네네 인사하며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서 교수가 궁금해졌어요. 사회학자니까 뭐가 궁금해졌냐면 지금 기쁨과 자부심으로 가득 차있는 저 남자의 모습이 진짜 자기 모습일까? 아니면 20분 전에 아내에게 죽고 싶다고 말한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 어느 것일까? 그게 궁금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오를 즐기는 최소한의 지혜라는 책을 썼고 이 한국말로 번역되어져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죠. 한 번쯤 읽어보셨나요? 한마디로 아침에 빛나는 인생에도 오는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은 저하되어지고 삶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런데 아무도 예전처럼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러니까 아서 교수가 경험한 비행기 안에서 만난 저명인사의 경우이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는 것 같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거죠. 당연하던 일이 힘겹고 남들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껴질 때 인생의 오를 맞이한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기억력도 나빠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예전과 같은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요? 인생의 오를 맞이한 것입니다. 제 말이 지금 이해되고 계십니까? 어이 거의 들립니까 지금? 듣고 계십니까? 이해되면 고개 끄덕끄덕 뭔 말인지 이해되면 고개 끄덕끄덕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인데 알아듣도록 제가 얘기를 할게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도 제가 1부, 2부, 3부 예배 똑같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오늘 주일날 3부까지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까지 제 성대를 붙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그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성대가 막 이 문제 때문에 극도로 예민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였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고 어느 날 내려가는데 계단을 내려가는 게 버거운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몇 주간 이렇게 버티다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이렇게 뭐 이렇게 무릎도 이렇게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병명이 나왔어. 뭐냐? 퇴행성 관절염이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퇴행이란 두 글자에, 우와.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관절은 더 이상 좋아지는 법이 없대. 이제 이걸 멈추는 것밖에 없으니까 염증 치료 잘 받으시고 좀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데 무릎 주변에 근력을 강화해서 버티며 살래. 야, 나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씨. 근데 얼마나 충격을 받은 퇴행 그이 말에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도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경제학에 스타인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뭐 거창한 스타인 법칙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아주 내용은 심플합니다. 뭐냐?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멈추게 된다. 간단하죠? 영원히 계속될 수 없는 것은 결국 멈추게 된다. 너무나도 자명한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의 삶과 관련해서는 이 자명한 사실을 무시해요. 항상 부인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식하게 되면, 인생의 오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당황하죠. 저처럼 말이, 퇴행성 관절염. 퇴행이래. 와, 그래서 제가 간호사에게,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래. 다 그렇게 충격받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인생의 한참 때를 지난 사람이 있습니다. 한상을 지나고 인생의 오후를 맞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맞이한 인생의 오후가 조금이라도 좀 고상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좀 품격이 있었으면 나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겨우 물가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 그런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뭘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거기 또 같이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자, 여기 보세요.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때가 언제? 6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일반적으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기다 6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시간으로 12시가 되어지죠. 12시 정오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막탈것 같은 장렬한 태양이 막 비추는 그런 정오에 우물길로 나온 거. 왜? 사람들이 안 움직일 때.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고. 이렇게 물을 길러온 이 여인과 예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처음 주제는 물이었습니다. 물. 물좀 달라고 주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15절에 어떻게 이 물과 관련해서 대화가 마무리되는가 또 읽도록 하십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히려 아멘.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분명히 주님이 먼저 물좀 달라고 말했는데, 물을 구하는 사람이 물을 공급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물을 줄수 있던 공급자가 물을 수요하는 수요자로 뒤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면 어떤 때인가라는 걸알수 있는데, 인생의 오후는 어떤 때냐? 따라하십시오. 인생의 오후는 인생의 오후는 목마름의 시기다. 목마름의 시기이다. 여러분, 어떤 시기라고요? 목마름의 시기, 목마름. 분명히 물을 줄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뒤바뀌어 내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도 목마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모르긴 몰라도 젊은 시절 나름 막 아싸리하게 그렇게 잘 살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면서 가슴 들이밀면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게 되니까 자기 삶이 부끄러워. 사람들 눈길을 피해야 돼. 근데 하필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놓았는데 예수님께 들켜버렸어.
이건 들켰다라는 게 거의 정확할 거예요. 들킨 것도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내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도 섞지 않을 거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어떤 그 영혼의 갈급함, 갈증, 목마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니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다. 영혼 깊은 곳의 얘기를 꺼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뭔 말을 못 알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여기에 물기를 그릇도 없고 당신 그릇 가져왔냐고. 두레바 가져왔냐고.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물을 기를 수 있냐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살기의 말씀을 꺼내서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진짜 소망이 없죠.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제서야 이 여인이 뭐라고 하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요청해요.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육체의 목마름으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영혼의 목마름으로 대화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자 처음에는 예수님이 목마른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여인이 목마른 여인이 된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오후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의 목마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인생의 오후에 닥치는 이 목마름이 어느 정도 깨달아졌어요. 각성이 된 거죠. 각성. 제가 각성이 됐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 각성.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물을 나에게도 달라고, 나도 그 물 필요하다고, 나도 목마르다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태어나서 1차적으로는 육체 중심적으로 삽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물질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나름의 어느 정도의 행복을 느끼며 살죠. 그런데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면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갈급해요. 더 목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년의 위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전에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이면 충분했어요. 만족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전에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감각적이면 다 됐는데 그 모든 것들이 흐물흐물해져. 인생의 허물을 거기에서 느껴. 위기가 찾아온 거죠. 더군다나 성장한 자녀들이 집을 떠나게 되는 그 공허함, 무력감을 동반한 강력한 폭풍, 이른바 빈둥지 증후군이 찾아오게 돼.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물어요. 지난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동안 뭐 하며 살아왔는가. 그런 후회가 있죠. 그리고 무뎌지는 감각, 어느새 늙어버린 몸, 얼굴에 생겨나는 쭈글쭈글 주름살, 자신 없는 건강,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 탄시, 그런 것들에 푹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느끼는 게 다른데, 남자는, 남편들은 주로 이렇게 탄식한대요.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되나? 앞으로 뭐 하며 살아야 되냐? 여인들은, 아내는 그동안 뭐 하고 살아왔나? 다르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오후는 남녀 똑같이 목마름의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오후는 목마름의 시기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이 이제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동의하십니까?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인생에 행복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더 불행해요. 중년, 노년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그 불행과 그 불만이 고스란히
많이 누적되어져서 쌓이고 쌓이고 쌓여가지고는 얼굴에 고스란히 드리워져요. 그리고 늘 어둡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불만스럽고 거기다가 고집이 더해져서 이게 주름살로 꽉 박혀버려요. 딱딱하게 굳은 표정이 돼. 분명히 내 새끼인데, 아니, 내 손주인데 내게 안 와. 할아버지 무섭다고, 어? 할머니 화난 모습이 무섭다고, 딱딱하게 굳어진 표정. 그래서 우리끼리 여러분 자조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늙어도 어떻게 늙어야 된다고요? 예, 곱게 늙어야 된다. 딱딱하게 우락부락 무섭게 늙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십시다. 다른 생수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여러분, 다른 생수가 필요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갈아타야 된다. 그 말은 갈아타야. 1971년도 카테리나 사람이 인간에겐 두 종류의 지능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유동성 지능, 하나는 결정성 지능. 유동성 지능 뭐냐?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유연한 사고를 해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게 유동성 지능. 이 지능은 30대, 40대 이제 좀 지나고 나면 급격하게 감소. 그래서 50대, 60대 바라본다? 그러면 유동성 지능은 거의 고갈한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결정성 지능은 뭐냐?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어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에요. 이 결정성 이 지능은 유동성 지능이 떨어질 때 결정성 지능은 반대로 이게 올라가는 변화의 쌍곡선을 그리는데 요때 갈아타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얘기하는 나도 잘 모르겠어 뭔 말인지. 근데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잘했어요. 여러분, 바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도 바하는 웬만하면 천재적인 음악가입니다. 근데 이름을 날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그 더 뛰어난 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뭐랄까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슬퍼하는 대신에 방향을 바꿨어요. 내가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 되어주리라. 그러면서 더 만족한 노후를 보내게 돼. 더 성취감을 느끼면서 노후를 보내게 되어졌어요. 반대로 다윈이 있습니다.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의 찰스 다윈.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지금 21세기 경산중앙계 강대상 위에서도 다윈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런데 이제 중년이 지나고 노년엔 달라졌어요.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논문을 내고 저작물을 냈습니다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이 좌절을 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두 사람 다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습니다만 그 젊은 나이에 명성을 얻었어요. 근데 중년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헬렌 켈러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납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다시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닫힌 문을 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이 오면 과거의 것들로 채우면 되는 줄 알고 한창 때의 것들에 더 몰두해요. 더 집착해요. 그러면서 등장한 말이 있잖아요. 옛날의 것들, 과거의 것들이 더 집착하면서 유행하는 말, 라떼는 말이야. 내가 소시적인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과거의 것에 집착을 한다고 칩시다. 그게 무슨 성취든 업적이든 어떤 일의 결과든 내 생애든 이렇게 더 집착을 하면 그 됩니까? 아니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벤자민 존스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과학적 발견을 잘한 사람, 어떤 획기적인 발명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 일들을 업적을 남겼는가,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유명한 발명가, 뭐 노벨 수상자 이런 사람들을 추적한 그 결과 위대한 과학적 성취를 이룬 일반적인 연령대가 언제라고 결론이 났느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반적인 연령대가 뭐라고 조세가 됐냐? 100년 동안. 30대 후반. 대부분은 여기에 소망이 없죠? 그러니까 위대한 발견을 하고 업적을 남길 가능성이 20대, 30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이제 40대, 50대가 되지면 정체하다가 60대 꺾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케이스가 넘어가는 완전히 특별한 그런 인물도 존재하죠. 그러나 중요한 뭐냐? 70대 커다란 혁신적인 결과를 낼 가능성은 제로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뭘 붙드냐? 라떼는 그걸 붙들어 여전히. 핵심이 뭐냐? 갈아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생수, 진짜 생수로 갈아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이 철철 넘쳐 흘러가지고 이 남천강변에 홍수로 막 물이 쓸려고 내려가도 흙탕물 아무리 많다더라 그거 퍼서 마실 수 있나요? 아니죠. 바꿔야 되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과 물 얘기를 하다가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주제를 바꿔요. 남편 얘기를 해요. 처음 성경 읽어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생뚱맞아요. 이 여인이 나도 목마르다고 내 인생도 참 답답하다고 나에게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내 인생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래. 여인이 남편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한 말 맞다. 너는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네 말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너에게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걸로 믿었던 그 남편, 그 남자 그런 걸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가짜 남편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것들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생수, 진짜 생수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흙탕물로는 안 된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만. 여러분 만족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지금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무너져서 그냥 버티며 사는 거 그거 말고 그건 감각이 없어진 거고 진짜 만족하면서 해피하게 사시느냐는 거. 그러면 만족의 정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만족이냐? 만족은 간단해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갖고 있는 거.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눈 값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족이란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갖고 있는 것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나눈 값이다. 자, 그러면 만족하기 위해서는 갖고 있는 것을 늘리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만족을 위해서 계속 또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걸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요즘 이제 뭐 휴가 시즌 되어지면 캠핑 문화가 막 확 불같이 일어났어요. 가족들과 잠깐만 먹고 이제 캠핑을 다녀오는데 제가 2000년에 미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잖아요. 가보니까 와 미국사의 이 캠핑 문화가 대단하더라고요. 장비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25년, 30년 전에 그 문화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 상륙해서 있는 거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맘 먹고 가장이 아이들과 가족들 데리고 캠핑을 한번 다녀온다 칩시다. 다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험 없나요? 2부 예배 때는 다 알던데 캠핑을 다녀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장비가 하나씩 늘어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의 지독한 이 비호의식 때문에 옆집 텐트를 보니까 더 때깔이 좋아. 더 럭셔리해. 그러니까 집에 캠핑을 다녀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집에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계속 검색해. 당근마켓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장비를 하나 또 딱 마련합니다. 그래서 또 캠핑을 가요. 그러면
또 의자가 보여, 의자. 와, 저거 구해. 그래, 계속 장비빨이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에 텐트가 네 채가 있다고. 네 개가 있대, 네 개.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텐트가 네 개나 있대. 와, 끝도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스페인의 한 성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원하는 게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다. 다시요. 원하는 게 적은 사람이 가장 많이 가진 사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원하는 걸 만들지 말라.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러나 인생의 오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노욕은 노추로 이어진다. 자, 심지어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만은 노욕은 노추로 이어진다. 추하다 그 말이. 나이 들수록 욕심을 줄여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단순히 욕심을 줄이고 죽은 듯이 그냥 숨만 깔딱깔딱 쉬며 그래 살아라, 금욕적으로 살아라 그런 말인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뭐예요? 가짜 남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다른 남자 꺼다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의 것들로 되는 게 아니다.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는 또 이 여인은 여전히 또 다른 남자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예전 방식대로 앞으로 여섯 남자, 일곱 남자, 여덟 남자 더 만나고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오해에 찾아오는 이 목마름 해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계속 주변의 사람들이 가짜 남편을 들여다 꺼다 붙여놓고는 만족하며 살아래요. 이미 속아봤는데 또 속아요. 계속 속아요. 왜?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 트랙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진짜 생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영적 기갈이 허덕이는데, 내 영혼이 갈급한데, 육체적인 만족, 물질적인 만족 이런 걸 꺼다 가지고 해결하려고 막 밀어넣으니까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덜한 거예요. 인생의 오해는요,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맥을 못 춥니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아침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인이 다행스럽게도 정신을 차려, 이제 이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알고 대화의 맥을 이제 잡아가지고는 가짜 남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곧 예배 얘기를 꺼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잡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면 되겠냐고 물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 상황 속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읽도록 할까요? 자,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에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셨습니까? 다른 생수를 찾으십시오.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해오던 방식대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진짜 생수를 찾으십시오. 어디에서? 자, 예수님이 생뚱맞다 그랬어요. 처음에 물 얘기 꺼내다가 남자 얘기를 꺼내다가 지금 예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어디에서 진짜 생수를 찾으란 말입니까? 예배에서. 영혼의 만족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생수를 예배에서 경험하라 그 말인 걸. 이게 오늘 물로부터 시작해서 남자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배 얘기까지 계속되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제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장년들, 중년들이 드리는 예배, 아이들 예배보다 훨씬 더 묵직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 인생의 오후에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청년들 갈릴리 서포터즈 뭐 이런 것도 합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열정적이어야 돼요. 왜? 더 갈급하니까. 더 목마르니까. 그래야 되죠. 이게 되고 나면 예배 속에서 생초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 하십시다. 당당한 인생의 오를 맞이하게 된다. 한 번 더. 당당한 인생의 오를 맞이하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를 마친 이 사마리아 여인 갑자기 용기가 막 솟아오릅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 물동이를 내던져버려요.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던 건데 집착하던 것을 내던져버려요. 그리고 곧장 달라가서 자기가 살던 마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분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이 막 외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근데 여러분,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아니, 제대로 입도 뻥긋 못했던 이 여자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담담이 어디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여자가 흥분해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니까 와서 보라 그렇게 외쳤다 칩시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저 뭐 걸레 같은 여인 무시하면 끝나요. 근데 무시하지 않아요. 여인이 하는 말에 주목을 해요. 초라한 그 여인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그 당당함이, 그녀의 삶에 대한 자세가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뭐가 저 여인의 삶을 뒤바꿔놨는가? 그랬더니 예수님 만나러 가보자고, 와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얘기해요.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호기심으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위상이 얼마나 뒤바뀌었는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외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을 뒤집은 뭐예요?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덕분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 멋지게 인정받는 인생의 호우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기억나세요? 그 설교 처음에 비행기, 예? 거기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차라리 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아내에게 얘기했다가 아내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불 켜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하고. 호우가 당당해진다면 인정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인생의 오후를 맞이하셨어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오후를 준비하고 싶나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목마름 늘 같은 방식으로 안 돼요. 그 여인에게 남자를 한 턴을 갖다 준다 해보세요. 해결되어지나? 아니에요. 방법을 바꿔야 돼. 갈아타야 돼요. 다른 생수, 진짜 생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생수를 어디에서 구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